네, 여러분, 이번에 차 그린데이는 FC 서울과의 전설 매치로 돌아왔습니다. FC 서울과 전북이 사실, 뭐, 이 전북 경기를 꽤 보신 분들은, 네, 악연 아닌 악연으로 또 얽혀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만큼 전북과 서울의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, 여러분, 경기장, 많이 많이 와주세요!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. 광복절이고요. 전주 올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서울의 K리그 1 25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. 이번 경기도 항상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골체크인 해주시고요. 스캐닝크 예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까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홈경기 이벤트는 김승대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가 준비를 했습니다. 하프타임에 전광판을 통해서 이 당첨번호가 뜰 겁니다. 이 당첨번호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티켓번호와 대조를 해보시고 당첨이 됐다! 라고 하시면 바로 코웨이 제습기를 선물로 드립니다. 무려 20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전북경기 보러 오신 관중분들께서는 티켓번호 잘 대조하셔가지고 코웨이 제습기도 받아가시고 전북도 승리도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김승대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의 유니폼 역시 팬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김승대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를 응원하시는 판넬이나 플랜카드를 들고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사진을 촬영하신 뒤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녹색전사 김승대 쿠니모토를 달아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김승대 선수 거 10벌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 거 유니폼 또 10벌 도합 20벌을 관중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. 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자, 전북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무려 지금 2연승 달리면서 리그에서는 상승 곡선을 쭉 그리고 있는데 광주전 그리고 대구전에서 아주 깔끔한 승리를 챙긴 게 어떻게 보면 잡아야 될 경기를 잡는 것이 정말 강팀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전북이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고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그리고 리그 맞대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쭉 좋은 폼을 보였기 때문에 이 지금 서울전 반드시 승리로 장식을 해서 우리 녹색전사들이 3연승을 질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의 스트라이커, 우리의 메인 스트라이커 누구죠? 일류첸코! 일류첸코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. 사실 최근 일류첸코 선수의 폼이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이에요. 이 리그에서 마지막 골맛을 봤었던 게 지난 5월이었죠. 5월 수원전에서 페널티킥 득점 이후에 일류첸코 선수가 계속해서 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약간 좀 부진 아닌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광주전 멀티골을 성공시키면서 완벽하게 부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지금 일류첸코 선수가 수원FC의 라스 선수 13골에 이어서 11골을 달리고 있는데 후반기 무서운 상승세로 치고 나가서 올 시즌 2021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글쎄요, 제 촉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그린플레이어가 두 경기 2회차 연속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대구전에서 제가 뽑았었던 이 그린플레이어 문선민 선수는 대구전에서 결승골을 또 기록을 하면서 팀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겼고요. 지난 회차 그린플레이어 누구였죠? 이승기 선수였습니다. 그리고 이승기 선수 첫 골, 어시스트 기록을 했죠. 이게 그린플레이어로 선정하는 선수들마다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 선수들도 좀 힘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회차 그린플레이어는 누굴지 기대해주세요. 자, 그럼 양 팀의 맞대결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전북은 서울을 상대로 35승 25무 33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적 자체가 좀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중요한 건 최근 리그 10경기 성적입니다. 전북이 10경기 동안 서울한테 패배가 없어요. 근데 패배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? 그 중에 승리가 무려 9번이었다. 최근 10경기에서 서울을 상대로 9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도 좀 어렵지 않게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. 네, 더군다나 홈에서는 또 7경기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이 홈무패 7경기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8경기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린플레이어 이번 회차는 백승호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. 백승호 선수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북이라는 팀에 좀 녹아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. 이 중원 그리고 FC서울의 중원을 생각해봤을 때는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국가대표팀 선배이자 FC서울의 또 중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성용 선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용 선수와 백승호 선수의 중원 맞대결이 이번 전북과 서울의 경기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. 백승호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영건의 패기를 통해서 기성용 선수보다도 좋은 플레이를 전북과 서울의 경기에서 보여줘서 팀 승리에도 공헌하고 선수 개인의 폼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.
자, 매치 포인트 보겠습니다. FC 서울의 최근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 한창 부진했었던 흐름을 끊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. 세 경기에서 2승 1무, 좀 안정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 FC 서울인데,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선수들 개개인이 가진 기량에 비해서는 뭔가 이 점을 다 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이 박진섭 감독 역시도 아직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사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비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공격진의 칼은 상당히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북 수비진이 이 공격을 잘 막아낸 뒤에, 왜냐하면 사실 전북이 최근에 이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공격을 막아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공격진에서 방점 찍을 선수들이 우리는 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? 뭐 최근 경기 살아낸 일루체구 선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윙에도 송민규 선수 새로 합류했고 또 문선민 선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전북이 이제 서울을 상대로 조금만 더 실리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챙겨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회차 관전 포인트 같이 보시죠. 자, 이번 회차 퀴즈는 전북과 서울의 스코어 차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, 스코어 차이가 뭐냐? 자, 예를 들어서 0대 0, 아니면 뭐 1대 1, 2대 2, 무승부가 나온다? 그러면 스코어 차이는 0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뭐 1대 0으로 이긴다, 아니면 2대 1로 이긴다, 이럴 경우에는 스코어 차이는 1이 되는 겁니다. 즉, 양 팀의 이 스코어, 정말 말 그대로 차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제가 뭐 사실 0대 1 패배할 경우에도 1입니다.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느냐? 당연히 전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.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오후 6시 광복절입니다.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서울의 K리그1 25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.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. 경기장 오시면 콜체크인, 그리고 예매는 티켓링크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그린데이 다음 회차 더 알차고 더욱 재밌는 정보와 함께, 그리고 서울전 3연승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!